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마게도니아, 수리아, 드로아 빌리뽀, 로마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로마교회 교인들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울 자신을 소개한 편지로 사역 초기에 집필한 갈라디아서의 기초를 두고 더 깊이 있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질문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셋째,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인가? 넷째,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다섯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또한 로마서에 나오는 주요 개념은 첫째 이신증의입니다. 둘째 종의 개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종은 관념속 단어이지만 당시 종은 노예로 실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 3차 전도 여행까지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거쳐 땅끝이라 알려진 서바나까지 전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그동안의 전도 보고를 하고 목적지인 서바나로 가기 위해 로마교회 협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 꿈을 위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첫 인사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은 구약 시대로부터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 복음을 이토록 전해야 하는 이유인 이 신칭의를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박국의 말씀을 그 기반으로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구원사의 진리는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언급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먼저 우상숭배에 빠진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도다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란과 공고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종교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그리고 복음의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었듯이 심판도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다과 같습니다.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곧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그러나 율법이 있는 자가 범죄할 때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근거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율법을 제대로 행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자랑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러므로 죄에 대한 심판은 이방인처럼 동일하게 유대인에게도 적용됨을 역설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교만한 마음으로 율법을 가르친다고 지적합니다. 유대인의 본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여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키는 것처럼 유선을 행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리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율법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첫머리에서 남을 판단하고 스스로 의인 인척하는 이들에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의에 치중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은 잘 알고 있는데 행함 없는 자들이 되어 버리고 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로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할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바울이 할례는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입니다. 이 의는 의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를 의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었고 사람들은 오직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믿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만약 유대인들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왜그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한 심판은 있을 수 없으며 불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단언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그리고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여 인간의 죄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둘째, 저주와 악이 가득한 말, 속이는 말을 했습니다. 셋째, 피흘림과 파멸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말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 신칭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이루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어떤 자랑도 할수 없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이루는 구원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이루는 구원은 오히려 율법의 부족을 채워 더욱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4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즉 공간은 로마이며 등장인물은 바울과 로마교회 교인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로움을 입은 자는 없습니다 바울은 의인의 대표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또 바울은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극류을 믿을 때 용서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칭의는 할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는 것. 즉 칭의의 결과를 누리게 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이어서 로마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칭의 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고기로우신 하나님 앞에 절대 설수 없는 존재였으나, 의로우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타연다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즉,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더욱 구원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죄도 더하고 은혜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종이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과거에는 죄의 사슬에 매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악을 저질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율법의 올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으로 탐심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을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제사장 나라에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은 율법이 초등 교사임을 가르쳤습니다.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는 연약한 인간의 탄식입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법 속에 있으나 계속 죄를 짓는 일로 탄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씀대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감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듯이. 예수님 안에서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에서 11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로마이며 등장인물은 바울과 로마교회 교인들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신칭의 결론이자 로마서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죄와 사망의 보회사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그리고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이신칭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고난까지도 상속받아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힘드나 그 후에 다가올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피조물들도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았던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모든 것이 변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고 가르쳐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예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승리가 확실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는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리에 함께함을 확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항상 배려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모아 전해주려 하는 것도 그가 자신의 고육 친척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만큼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인류 구원의 길을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바울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며 진심을 토로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모든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상황이 온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고백까지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근심 같은 근심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시대 유대인들은 모든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된 자들로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조상들 그리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모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 기록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에 피조물인 인간은 부리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모든 인간에게 해당함을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나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율법과 행위에 의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겨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로 받아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는 바울의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다가 그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바울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간단하고 확실한 사실을 소리 높여 전합니다. 그러나 강팍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간절히 외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불완전한 인간은 율법으로 결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며 복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처럼 복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전도자의 복음 전파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여함과 같으니라. 이는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그동안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많은 유대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 이사야를 예로 들어 유대인의 복음 거부를 다시 지적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예로 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하라 이는 바울도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었으나 회심하여 구원에 이르렀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로 든 것에 이어 엘리아 때 남은 자 7천 명을 예로 들어 다시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도 분명히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구원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이지만 이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퍼져 땅 끝까지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면 이 사실이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하여 결국 유대인들도 돌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편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돌아올 유대인들은 척곡식 가루 같은 조상들처럼 회복된 떡덩이와 가지 같을 것이며, 또한 다시 돌아올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무, 곧참 감남나무에 튼튼히 접붙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 돌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즉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은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 의해 접붙임을 받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없다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뿌리와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참된 구원의 감격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며 자랑이 아니라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한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 자다.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성경 체리 즉 공간은 로마이며 등장인물은 바울과 로마교회 교인들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한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한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맡겨주신 은사대로 자신의 직무에 각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행하는 예,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외로워하는 일, 성실한 구제, 부지런히 다스리는 일,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긍휼 등 각자의 직무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주 안에서 형제임으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셋째, 부지런함으로 온 열심을 다해 주를 섬겨야 합니다. 넷째, 환란 중에도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서로 돕고 낙은애를 대접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성도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즐거움도 슬픔도 이웃과 함께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넷째, 성도들은 선한 일을 함께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에 함께 진심으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보복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당시 각 가정에서 꼭 필요한 불을 꺼뜨리면 이웃에 가서 불씨를 받아왔던 것에 비유하여 바울은 원수라 할지라도 선을 베풀어 숯불을 머리에 이고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수는 선을 베푼 그 행동으로 마음의 울림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과 후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몬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세상 나라와 관련한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이는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세상 나라를 위해 세금을 바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처럼 바울이 믿는 성도들이 세상 나라와 관련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금을 잘 바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하나님의 도구로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르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이어서 바울은 성도들 각자가 자신을 위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세상에 속한 자와 달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정력을 위한 육신의 일에서 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 행동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되 그들의 의견에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음식 문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즉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남의 하인을 비판할 권한이 없음을 예로 들어 교훈합니다. 또한 안식일, 절기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안식일 또는 절기에 대한 문제는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를 향한 마음, 주를 향한 감사가 중요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개인의 신앙만으로 서는 것이기에 남을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화평하며 덕을 세우라라고 권면합니다. 첫째, 성도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며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그 이유는 형제를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성도들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쫓아갑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항목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로마 교회에 전한 핵심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은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5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로마, 서바나, 예루살렘이고 등장인물은 바울과 로마교회 교인들, 배베를 비롯한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베푸신 유대인들과 땅끝의 모든 이방인이 한 형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바울이 시편과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서 보낸 로마서에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구약성경에 얼마나 정통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로마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즉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에 비유한다면, 바울 자신은 제사장이고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는 주라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자신은 이를 돕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만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하여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공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만 복음을 전했음을 말하며, 이미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진 로마 교회에는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는 것은 더먼 곳, 땅 끝으로 가기 위한 선교 센터를 건립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써 보낸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서바나는 토끼라는 뜻입니다. 서바나는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중해 바다의 끝인 서바나를 땅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밝히면서 이 계획을 위해 로마 교회에 들르겠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러 번 로마에 가려 했으나 그것이 쉽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거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고 그동안의 전도 여행도 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 로마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첫째, 바울과 전도팀 일행이 유대교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길 때 받음직한 섬김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셋째, 로마 성도들을 기쁨으로 만나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다메섹 외톨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례들인 공예 세력과 결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줄기차게 달려온 1, 2, 3차 전도여행 과정을 통해 수많은 동역자와 함께 주의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로마 성도들과도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희망하며 그 열망을 담아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의 전달자 베베 집사를 자신의 보호자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담의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마지막에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의 문안을 전하며, 앞으로 새로운 센터로 역할을 감당할 로마 교회를 기대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반면 로마 성도들이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처럼 로마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미리 경계할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경고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로마 교회에 전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더디오도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의 구화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를 위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많았습니다. 성경 전체의 숲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두 가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난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경제적인 도움에서부터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적재적소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신 이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도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23장에 등장하는 성경칠이, 즉, 공간은, 드로와,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예루살렘, 에베소,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 수리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 예루살렘 성전, 영내, 사내들인 공예재판정, 안디바드리, 헤롯궁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바울, 유두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빌립과 그의 딸 넷, 아가보 선지자, 나손, 야고보, 서원자 네 사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트로비모,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백부장 사내들인 공유원들 총독 벨렉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계획이었으나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으로 인해 일단 육로를 택해 고린도에서 위쪽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갔다가 아시아의 드루아로 건너갑니다. 드루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음에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날 드로아를 떠나야 했지만 그날 그곳의 성도들과 만나 성찬을 함께하고 밤늦게까지 그들에게 더 깊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강론은 새벽이 되어 날이 새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유두고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일후에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아소와 미둘레네와 기오와 사모를 거쳐 빌레도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얼마 멀지 않은 에베소에 들르고 싶었지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에베소에는 가지 않기로 하고 대신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정합니다. 밀레도는 피난민이라는 뜻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 약 45km 지점에 있는 일찍부터 문명화된 항구도시로 아폴로 신전, 경기장, 야외극장 등 문화 종교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이곳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의 그의 행적들을 회고하며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기를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직책을 맡은 에베소의 감독자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장로들을 축복하며 사도로서 모범을 보인 자신을 따라 수고하며 교회의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바울이 떠날 시간이 되자 모두 바울을 안고 크게 웁니다. 바울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라고 한 말로 인해 더욱 슬퍼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헤아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길을 떠나는 사도바울, 그러한 바울을 떠나 보내는 에베소 장로들, 이들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진 후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를 거쳐 두로에 도착합니다. 이때 바울이랑은 두로에서 7일간 머물며 제자들의 걱정과 기도를 받습니다. 이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에 이은 두 번째 작별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를 거쳐 마침내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코앞입니다. 가이사라에서는 빌립 집사의 집에서 공개를 받으며 지냅니다. 빌립은 오래전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일꾼 중한 명인 스테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닥치자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이가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으로 모두 흩어졌을 때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빌립은 오랜 세월 후 가이사라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 만난 사도 바울과 빌립 지사는 20년 전에 살기 등등했던 위험한 상황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이대 바울은 빌립의 손님으로 와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과거를 회상하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가 찾아와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로 오래된 천하의 큰 흉년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를. 그런데 아가보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뿐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로마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로마에 가기 전 예루살렘 성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은 구제 현금을 전달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로에서도 가이사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신변을 걱정하며 예루살렘 방문을 만류했으나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하는 이들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음을 합해 기도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 전도 보고를 합니다. 고린도, 에베소, 빌리보등 이방 교회들의 형편을 예루살렘 교회에 자세히 알립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로부터 받은 구제 현금을 받음직하게 잘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감사하며 또 한편으로 바울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의 수는 수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 중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소아시아와 동유럽에서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도를 가르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까지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짓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 결의에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 문제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결의를 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경우는 유대 민족의 전통과 정결 예식에 따라 할례를 행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서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4명에게 유대민족의 전통과 정결 예식대로 결례하고 그 비용을 대주어 머리를 깎게 하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4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서원의 결례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바울이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결례가 끝날 즈음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소아시아에서부터 파울의 복음전파를 계속 방해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파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유대인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 유대인의 뜰에서 결례를 한 파울을 보고 헬라인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뜰이 아닌 유대인의 뜰에서 결례 의식을 행한 것으로 크게 오해합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독하는 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트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오해한 것입니다. 결국 소아시아에서 온 바울을 싫어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격분시켜 소동을 일으키자 유대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바로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급하게 전해들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즉시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이끌고 소동이 난 장소로 출동합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소요가 난 곳으로 가까이 가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일단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울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죽이려고까지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각기 마고 떠들어대는 통에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자기 부하들에게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 언덕에 있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 안토니아 망대의 영문 아래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오며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외쳐댑니다. 이때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제가 말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 어떻게 헬라어를 할수 있느냐라고 물으며 놀랍니다. 헬라어를 능숙하게 말하는 바울에게 놀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유대인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더큰 소동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채찍질하여 신문하려고 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메어 신문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제야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심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로마 제국하에서 로마 시민권자를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죽줄로 묶어 체포했다는 것은 명백한 로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른 천부장에게 책임을 물어 그의 옷을 벗길 수 있을 정도의 큰 잘못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로마 시민 바울을 위해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예를 소집합니다. 결국 이렇게 소집된 사내들인 공예가 성경에 등장하는 5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바울은 사내들인 공예를 일순간에 둘로 쪼개버릴 수 있는 폭탄발을 언 합니다 자신이 바리세파라고 말하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계파들을 겨냥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부닥친 것이라고 말함으로 사두계파와 바리세파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늘 그렇듯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다 있다 합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들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자 정작 바울과는 싸울 시간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로마 군사들을 시켜 바울을 다시 그들의 영내로 안전하게 이동시킵니다. 그러자 유대교 유대인들이 다음날 다시 바울을 죽이기 위해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바울에 대한 살해 음모를 바울의 생길이 듣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이를 바울이 천부장에게 알림으로 바울은 로마 군단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되어 총독 벨렉스에게 넘겨져 일단 보호받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5km 지점에 있으며 로마 총독과 로마 군단이 주둔하는 것으로 헤롯이 만들어 로마 황제에게 바친 신도시였습니다. 천부장의 병력 절반에 해당하는 470명을 바울 이송에 투입한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심각했고 로마 시민은 가이사라 주둔 로마 총독에게 무사히 이송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결박한 이들의 손이 오히려 바울에게 뒤딤돌이 되어 애초에 가려고 했던 로마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로마 총독 재판장, 바울이 구류된 곳, 가이사랴, 예루살렘, 담에색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더둘로 벨릭스 총독, 두루실라, 천부장 루시아, 백부장, 보르기오 베스도 총독,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아그리빠 왕, 번익의 가이사입니다.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 밤중에 몰래 바울을 로마 총독과 군단이 주으로 하고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시켜놓자 다음 날사내드린 공예가 발칵 뒤집힙니다. 6차 사내들인 공예재판을 빌미로 바울을 죽이려 했던 암살단과 사내들인 공예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탄로나고 또 밤중에 감쪽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성되었으니 아마도 약이 올라 펄펄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5일 만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총독재판을 청구하며 바울을 고소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재판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벨릭스 총독 재판으로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각오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다세 후에 대지 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부들과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결국 벨릭스는 사내들인 공예의 고소를 받아들여 바울에 대한 총독 재판을 엽니다.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성전을 더럽게 한 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비록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재판을 이끌어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나름대로 배려하기 위해 변호사 더들로가 하는 말에 대해 옳고 그름을 표시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당당하게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말하며 조목조목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첫째, 유대인을 소유하게 만든 자라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온지 12일 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므로 백성을 소유하게 만들 시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백성들을 소동하게 했다는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자신은 이단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같이 구약성경과 하나님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의 민족을 살리기 위한 구제 현금을 건넸고 성전에서는 유대교의 결례를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그때 유대인들이 직접 고발했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 더돌로를 동행한 사내들인 공예 측의 고소 내용과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렉스 종독은 바울에게서 뚜렷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가였던 벨렉스 종독은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오면 다시 재판을 열자며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구류합니다. 그리고 벨렉스는 백 부장에게 명령하여 로마의 공권력으로 로마 시민인 바울을 지켜주고 자유를 주며 바울의 지인 중에 누구라도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사실 벨릭스 총독은 고소를 기각하고 바울의 무죄를 선언함으로 사건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모호한태도 일관함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2년간이나 잡아놓고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째, 벨릭스는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으며 그는 부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도를 더 알고 싶어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 최소한 바울을 구금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했던 것입니다. 셋째, 바울이 구제 현금으로 동원한 재력을 알고 있었던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돈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2년 동안이나 재판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벨릭스 총독 대신 베스도가 유대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에 벨릭스는 막판에 사내들인 공예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 바울을 다시 감옥에 넣고 가이사라를 떠나 로마로 귀환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3일 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자 이를 기회로 삼아 사내들인 공예가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또다시 고소하며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사도행전 2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뒤 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새 베스도의 호위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른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6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을 열게 해달라고 청원한 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중에 바울을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2년 전에 바울 암살 계획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사내드린 공유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고 가이사라에서 총독재판을 열겠다고 답합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벨릭스 총독재판에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베스도 총독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도 사내들인 공예는 바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이에 바울이 항변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이렇듯 바울의 죄가 입증되지 않자 갓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사내들인 공예와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6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베스도 총독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6차산에 들인 공예 재판 대신 로마 시민의 권한으로 황제 재판을 공식 청구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결국 로마 시민인 바울은 로마 제1시민인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이제 가이사라를 떠나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내들은 공연은 이제 공식적인 법리 공방을 통해서는 어떤 수를 써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헤롯 왕가의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라의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총독관절을 방문합니다. 당시에 헤롯 왕가의 아그리빠 왕은 유대를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황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의 임명과 파면, 그리고 성전 창고와 제사장의 예복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스토 총독은 가이사라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과 여러 나라를 함께 보내며 이런 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 가운데 베스토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과 가이사레에서 열었던 총독 재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사례들인 공예가 바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아그리파 왕에게 자문합니다. 베스토 총독 입장에서는 황제재판 청구를 위해서 바울의 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고소할 제목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황제재판 청구라는 명목으로라도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내보내야 바울이 사내들인 공유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베수도도 눈치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수도 총독이 바울의 일을 헤롯 왕과의 아그리빠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번이게가 가이사라 성에서 힘께나 쓰는 유력한 자들과 함께 바울을 만나기 위해 접견 장소로 나갑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하며 자문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그리바 왕과의 접견 자리에서 허락을 받고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인이다 하니라 바울은 자신을 변론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을 여기까지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외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는 바울의 신비로운 체험과 부활 이야기가 미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도 그리스도를 권면합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은 바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못하고 황제 재판을 받아야 함에 안타까워할 정도였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에 가게 됨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전도자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이달리아, 아드라무떼노베, 시돈, 구브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 루기아의 무라시, 알렉산드리아 페살모네 그레데 해안, 미항, 베닉스, 가우다 아드리아 바다,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로마, 아피오 광장, 트레이스 테베르네, 바울의 새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죄수들,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 아리스타고,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주, 사공들, 멜리데의 원주민들, 보블리오와 그의 부친, 로마의 형제들, 한 군인,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황제 재판을 청구하므로, 사내들인 공예의 위협에서 벗어나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만약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암살단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사내들인 공예에 의해 스테반처럼 예루살렘에서 돌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정말 필요할 때에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위협에서 벗어나곤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일은 사도행전에 세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리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후 간수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옥에서 나가야 할때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채찍질을 당하기 전에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가이사라에서 육차산내 들인 공예재판을 피하며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할 때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가이사라를 떠나 로마로 가자 사내들인 공의 대제사장 세력들과의 오랜 대립은 마침내 종료됩니다. 이제 바울은 죄수 이송선을 타고 가이사라를 출발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죄수 이송선에는 바울과 누가 그리고 아리스타고 등이 함께 승선했습니다. 누가는 이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도 함께하며 계속 동행했습니다. 배가 드디어 로마에 가기 위한 중간 도착지인 그레데섬의 미항에 도착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레데섬의 미항에서 절기상 항해가 위험할 것 같으니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갈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나 주수 이송선의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배의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따라 무리하게 배를 출발시킵니다. 파울의 말대로 항해는 얼마 가지 못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죄수 이성손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개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죄수 이송선이 파선될 위험 상황에서 오히려 바울은 그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중요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계속해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힘을 내게 합니다. 마치 성만찬 때처럼 바울은 떡을 떼어 축사하며 배 안에 있는 276명 모두를 먹이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이끕니다. 이윽고 어느 항만이 보이자 로마의 군인들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할지 모르니 일단 모두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 로마 군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 육지로 가게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파선의 위험 앞에 죄수들을 모두 죽이자고 한 이유는 로마 제국은 죄수가 도망하면 지키는 군인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빌립보에서 바울도 겪었던 일입니다. 결국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신뢰한 덕분에 바울의 말대로 배는 잃지만 배 안에 있던 276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조됩니다. 바울 일행은 파선된 배에서 모두 구조되고 난후그 섬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멜리데는 시칠리 섬에서 남쪽으로 약 95km 지점에 있는 지중해의 섬으로 오늘날 지명은 몰타입니다. 구조된 이들과 함께 바울 이름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체류했는데 바울은 그 섬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를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바울과 함께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2 7 6명 멜리데 섬에서 3개월여를 지낸 후 다시 그곳을 출발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리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피오는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 지점. 로마에서 43번째 이정표가 서 있던 아피아 가도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피오는 여행객들이 숙박하면서 말을 바꿔 타던 일종의 여행 경유지입니다. 그리고 아피오 광장이란 이름은 이탈리아 남부 부른시디움에서 로마까지 도로를 건설한 로마 감찰관 아피우스의 이름을 따라 지은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써 보낸 로마서를 읽고 바울을 알게 된 로마 성도들이 로마로 바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압비오 광장 트라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바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후 바울은 로마 군인 한 명의 보호 속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연금 상태로 대기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그의 로마 집으로 로마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계속해서 그들과 만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디아스프라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하며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게됨을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며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한편 당시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였던 네로는 바울의 재판뿐 아니라 제국의 모든 정물을 다팽개치고 나폴리와 그리스를 손해하며 가수 활동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황제 재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새집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어도 찾아오는 사람들과는 자유롭게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파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파울은 로마 카텍 연금 중에서도 오네시모 등을 만나며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내네 편의 편지인 에베소서, 필리포서, 골롯에서 빌레문서를 써보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 더 깊고 자세히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에베소이고 등장인물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에베소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에베소는 약탈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로 로마 제국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였으며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둘째 에베소는 BC 133년 로마 제국에 점령당한 후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셋째 에베소는 AD 1세기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부도덕한 직업들이 성행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첫째, 바울의 에베소에서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특히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이 3년 정도 머물며 회당과 도란노 사원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결단했습니다. 둘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집필했습니다. 셋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디모델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넷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볼로, 두기고 등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다섯째,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의 활동 중심 교회가 되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식어진 사랑과 니골라당의 행위로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써 보낼 때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 교회가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생을 바쳐 교회를 위해 일했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와 결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출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동안 기독교가 무엇이며 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의 참 진리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질문에 대해 답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전달자는 바울의 동역자 투기고였습니다. 투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 여러 교회에 바울의 사정을 전하고 또 교회들의 사정을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문서의 전달자였습니다. 또한 두기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한 사람 중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두기고는 바울과 뜻을 함께 했던 귀한 동역자로 바울이 급히 디도를 부를 때에도 두기고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창서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바울은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바로 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는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이 써보낸 이 내용이 교회론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죄사함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의 내용은 바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서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진리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다 죄인이었던 인간들이 구원받게 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사건 이전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시고 인간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며,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알려진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똑같이 상속자이자 지체이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비밀의 경류을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에베소 성도들의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계심을 믿고 사랑으로 그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들에게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의 환란과 핍박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기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크신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성도들에게 여러 혼란과 핍박을 받는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정하신 구원의 비밀이 그들의 마음에도 충만해지기를 부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즉 공간은 에베소이고 등장인물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 두 개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첫째 교회의 일치를 증진하라고 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구한 네 가지 중첫 번째 사항인 교회의 일치를 증진하라라는 말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구한 두 번째 실천사항인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단지 이방인이었을 때의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은 허망한 마음, 무지함, 굳은 마음으로 생명도 감각도 없는 자들로 방탕하고 방임하며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군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들이 새 사람이 될수 있는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스가리아의 말씀을 인용해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일을 말한 것입니다. 둘째,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이웃 간에 지켜야 할 일을 말한 것입니다. 셋째,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구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라는 권면의 결론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둘째,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은 삶을 버려야 합니다. 이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우상숭배 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셋째,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 가운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넷째,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구한 네 가지 실천 중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정에서 부부가 실천해야 할 일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실천해야 할 일들을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종과 상전 사이에 실천해야 할 일들을 권면합니다. 이는 사회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내용은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든지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며 자신에게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이들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 가림만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다시 말해 사역의 원칙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등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이고 책임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지 바울은 폭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이끌어가는 가운데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질서를 만들고 화평을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동한 책임 분량을 지니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위해 네 가지 실천을 제시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 실천 사항은 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형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영적 싸움을 할때 성령 안에서 깨어 함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메인 중에 있는 자신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모든 가르침을 주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전달자인 두기고를 부탁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축복의 인사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의 말씀 필립보서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즉 공간은 필립보와 테살로니가이고 등장인물은 바울, 디보데 필립보 교회 교인들, 에바브로 디도,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 가이사집의 사람들입니다. 필립보는 필립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필립보는 BC 4세기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크레니데스에서 금광을 발견한 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필리포스 빌리뽀로 이름하며 건설한 마게도냐의 대표 도시입니다. 빌리뽀는 아세아와 로마를 잇는 주요 도로 에그나티아 가도에 인접한 교통의 요지로 BC 31년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친 후 군인들을 이곳에 정착시킨 곳입니다. 그후 로마의 식민 도시이자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안식처로 콜로니아 줄리아 필리펜시스라는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빌리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를 넘어 도착한 유럽의 첫 관문으로 이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함께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리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빌리뽀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빌리뽀 교회의 몇몇 문제점들에 대해 듣고 이에 대해 고민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목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툼과 허용으로 주의 일을 행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참여하고 오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친교, 교제, 협동을 의미하며, 특별히 이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믿음안에서 가지는 아름다운 모임을 가리킵니다. 바울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 기뻐한 이유는 첫째,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에바우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빌립보 선거들이 정성을 다해 연보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를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기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선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기를, 또한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갇혀 있는 자신을 보고 영향을 받아 두 부류의 전도자들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착하고 순수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둘째는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이 전파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계속해서 바울은 유대교 유대인들의 박회 속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고면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 험난한 고난의 길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권면하는 삶, 사랑의 위로가 있는 삶, 성령의 교제가 있는 삶, 그리고 극률과 자비가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한뜻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겸손하여지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증거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한 삶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같에 연금 상태였던 바울 곁에는 누가와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곁에 필요했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픈 에바브로 디도로 인해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디모데만큼 바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바울의 사정과 형편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자신을 돌보았으며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고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낸 후 바울은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서를 써서 들려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에바브로 디도를 걱정했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런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서둘러 에바브로 디도를 빌리보 교회에 돌려보내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의 염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리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따뜻하게 영접할 것을 부탁합니다. 한편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스스로 할레파라고 교만을 행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진정한 할레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율법과 할레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그런 바울이 유대교 유대인이었던 그때 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은 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즉 의인은 율법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자신도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빌리보 성도들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바울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고,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하늘 시민권자에게 이루어질 복을 미리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둘째 항상 기뻐하라. 셋째 관용하라. 넷째 하나님께 기도하라. 다섯째 많은 덕을 행하라. 여섯째 그 동안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지켜 행하라. 바울은 이처럼 사랑 가득한 마음을 담아 필리포 성도들을 권면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필리포 교회가 보내온 도움에 대해 감사를 전합니다. 필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도 이제 바울은 필리포 교회를 향한 확신의 기도와 감사를 보내며 주 안에서의 문안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골로새 라우디기아 히에라볼리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바울, 디모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 에바브라, 투기고, 오네시모, 아리시다고 마가, 유수도 예수, 누가, 데마, 눈바, 아키포입니다. 골로세는 버림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세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방의 고대 도시로 라우디기아에서 동쪽으로 약 18km 히에라볼리에서 남쪽으로 약 21km 떨어진 루커스강 남부 언덕에 있습니다. 골로세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서교통의 요지이며 바울 당시 과거에 번영했던 흔적이 있는 작은 도시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크스 3세 때 2천여 명의 유대인이 이곳으로 이주함으로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골로새는 온갖 철학과 영지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 이단들이 만연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첫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둘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으나 에바브라를 만나 콜로세 교회에 헛된 사상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셋째, 당시 여러 사상에 물들어 거짓된 유대주의, 헬라사상, 천사숭배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등 헛된 철학들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복음전도자의 삶을 산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골로새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헛된 사상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첫째, 철학적 교변과 같은 헛된 언어의 유희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인간을 높이고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영주주의 사상을 지적합니다. 둘째,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지적합니다. 셋째, 천사 숭배주의를 지적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를 경계하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세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골로세 성도들에게 지혜와 충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 골로세 성도들이 죽게 합당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셋째, 골로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힘입어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넷째, 골로새 성도들이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섯째, 골로새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시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세 교회에 침투해 있는 헛된 철학 사상들을 경계할 것을 가르치며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부터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주제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과 골로세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세서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둘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심, 비밀의 영광, 곧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비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심, 우리의 생명, 만유의 주이십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위와 지위와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신부는 구속자 그리스도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권해는 창조주 그리스도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역할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화목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받는 권한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세 전부터 감춰진 비밀을 성도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소망은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고백 위에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직접 대면하지 못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보화를 다알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단에게도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권면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둘째, 믿음으로 고개서라 셋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안에는 그 안에서라는 표현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세 사람을 입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랑을 담아 권민합니다 첫째,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민합니다 둘째, 버려야 할 것들, 즉, 옛 사람의 마음인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숭배와 옛 사람의 행동인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리고 차별을 버리라고 권민합니다 셋째, 세 사람이 가져야 할 것들로 극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당부합니다.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 사람이 이루는 가정에 대해 권면하면서 기도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이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로마에서 갇혀 있는 바울의 사정을 전하기 위함이며,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의 동역자들이 전하는 문안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늘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의 안부를 물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로마는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의 안부를 물을 만한 동역자가 바울에게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골로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주변 사람들의 문안을 골로새 교회에 전해줄 만큼 서로에게 가까이 있던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라우디기아 교회와 아키포에게 전할 말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또한 회란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라우디기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기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기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바울이 골레스 성도들이 읽는 회란 편지에서 아키포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듯합니다또한 바울은 그회란 편지에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기록하여 읽게 했습니다.바울은 골레스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로 마무리합니다.나 바울은 친필로 문난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 하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 일행이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풀어 설명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막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사실 그는 산전 수전 다 겪은 전도자이며 그만큼 전도의 경험도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도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변함없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 교회를 책임지며 그 교회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만이 의지할 산성이시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을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 빌레몬서 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즉 공간은 골로세와 빌레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디모데, 빌레몬, 아비야, 아키포, 골로세 교회 교인들 에바브라, 오네시모, 마가, 아리스다고, 테마, 누가,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절대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편지를 써 보내며, 특별히 자신을 갇힌 자된 바울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유력한 부자로 도망나간 종 오네시모의 주인이었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며,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변명해 주며 부탁합니다.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최선을 다해 보증해주고 있는 오네시모는 지금 두기고와 함께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이 써 보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 두기고도 오네시모도 손에 땀을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갇힌 중에 낳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자신을 돕는 사람으로 로마에 두고 싶지만 너에게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만큼 유익하고 월등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사실, 재산 목록이나 들어가는 종을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제안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누구도 상상조차 할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고대 사회가 다 마찬가지였지만 로마 제국도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계급이 엄격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제국의 본질은 물질주의, 공성전, 그리고 노예제도입니다. 노예는 남의 소유물로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며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고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회 계층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이라 주장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와 맞서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처형해도 주인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가정 노예, 농장 노예, 채석장 노예, 검투사 노예 등 전반에 걸쳐 노예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러한 로마 제국에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하의 모든 사람은 노예, 노예의 반란이라면 다음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스파르타쿠스의 난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으로 그 반란의 주도자였던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칭한 난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BC 73년 검투사들 74명을 이끌고 도망했습니다. 그러자 로마가 처음에는 3,000명의 토벌대를 투입해 반란을 진압하려 했으나, 검투사들과 인근 농장 노예들의 합세로 반란군의 규모가 10만 명 가까이 커지자, 로마 군인들까지 동원해 양진영 간의 3년간 전쟁과 같은 전투가 벌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크라수스가 이끈 8개 군단이 투입되어 반란군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진압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노예군 6천명은 폼페이우스가 이끄는 로마 군단에 모두 생포됩니다. 로마는 생포한 이들을 당시 로마의 가장 중요한 도로였던 아피아가도 양쪽에 3천명씩 6천명 모두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이 절대로 노예들을 해방해 줄 뜻이 없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타키투스가 기록한 세쿤두스의 노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AD 61년 네로 황제 때 로마의 행정장관 루키우스 페다니우스 세쿤투스가 원한을 품은 한 노예에게 살해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법에 따라 세쿤두스 집의 노예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약 400여 명의 노예는 모두 처형되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사례와 관계없는 400여 명의 노예 처형에 대해 로마 사회에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반대 시위까지 벌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주도의 로마 원로원회의에서 노예 400명 전체를 처형하기로 하고 결국 세쿤투스 집안의 모든 노예를 처형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며 그가 빚진 것까지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복음 안에서 사람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계급과 차별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바울은 그의 제자 빌레몬에게 직접 실천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이 이 엄청난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느라. 예수를 믿는 바울과 예수를 믿는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자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형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공생하며 상부, 상조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행동하는 지식인 바울의 선택은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탕으로 한 형제의 개념을 우선시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노예제도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이는 제국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의 용기 있는 실체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세련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약한 형제를 더 안타까워하시며 돌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세서와 빌레몬서를 동시에 골로세교회와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골로세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라는 단어를 놓치면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들 이야기가 전제되어야 형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제의 모습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 골로세서와 오네시보를 형제로 받으라는 빌레몬서를 동시에 읽은 빌레몬의 선택은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와 로마 제국을 넘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형제가 되라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 전서 1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의즉 공간은 에베소와 마게도냐이고 등장인물은 바울, 디모데, 후메네오, 알렉산더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받은 복음 2세대의 대표주자라 할수 있는 디모데에 대해 소개하자면, 첫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둘째,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패밀리 스쿨을 통해 어머니와 외할머니께 성격을 배웠습니다. 셋째, 디모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도라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넷째, 디모델은 그의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 이미 루스도라와 이군이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거짓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디모델은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으며 전도 여행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섯째,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사역했습니다. 일곱째, 디모데는 바울에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받은 복음 2 세대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덟째, 바울이 보낸 여덟 편의 편지에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테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아홉째 디모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게 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열 번째 디모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이처럼 디모델은 바울이 복음 2세대 센터를 구성할 때그 중심에서 믿음을 계승받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이며 귀한 통역자였습니다. 디모델 전서 안에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직제로서의 교회입니다.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일 등이 디모데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가르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목회자의 자세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을 연습하며 자족과 경건의 생활을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드에게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보다 돌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은 그 거짓 교훈의 출처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하며, 율법은 죄를 알게 하려고 선하게 쓰이는 것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간증과 함께 목회자로서 건네는 교훈을 말합니다. 첫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극류을 입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둘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교훈합니다. 셋째, 거짓 교훈 즉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역의 힘듦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얼마나 험난한 사역을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 먼저 사역자의 자세와 참다운 모습에 관하여 두 가지를 조언합니다. 첫째, 유대 혼합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이며, 둘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은 또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유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잘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기도에 힘쓰며 교회 안의 질서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써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디모데의 목회를 위한 바울의 당부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감독의 자격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둘째, 집사의 자격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크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여 더욱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랐습니다.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거짓교훈을 경계하라고 주의시킵니다.그만큼 초기 교회들은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왠지 그들의 말에 거룩이 있는 것 같았기에 많은 사람이 현혹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혼인을 금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특정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섞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과감하게 분류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거룩은 금욕 생활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설한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거를 연습하라고 조언합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먼저 믿는 자에게 본이되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은사와 성숙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디모데의 목회를 위한 바울의 당부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조언입니다. 첫째,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다. 둘째, 참과부는 존대하고 그의 친척이 돌볼 것이나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릴 대상이 아니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셋째, 장로들을 존경하고 경제적으로도 뒷받침 해주어야 하며 장로의 치례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망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리고 교회의 치례에 대해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말해줍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 안에서 당시 매우 예민한 문제였던 종의 신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는 당시 로마의 노예제도로 인한 교훈이었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상전일 때에는 그를 공경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본의되라고 가르칩니다. 둘째, 믿는 상전일 때에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생각에 모래행치 말고 더잘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첫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둘째, 부안자들을 잘 지도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고 말합니다. 셋째 다시 한번 거짓 교훈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편지를 끝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부단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일평생이 마음을 유지했기에 자신있게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사역 기간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역을 마치셨듯이 바울도 오랜 사역 끝에 이렇게 교회와 사람들을 남기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통해 신앙 계승을 이룹니다. 오늘의 말씀 디도서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의 즉 공간은 그레데와 니고볼리이고 등장 인물은 바울, 디도, 아데마, 투기고, 세나, 아볼로입니다. 복음 이 세대인 디도는 첫째 헬라인 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 결정대로 일부러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복음이 할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보고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유회로 파송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둘째 디도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디도는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디도는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한 귀한 동역자로 디모데 누가 등과 함께 바울의 2차, 3차 전도 팀에서 활약한 팀원이었습니다. 다섯째 디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전달했습니다. 디도는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디도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였던 것입니다. 여섯째 디도는 바울의 연보 사역을 함께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디도는 세 명의 구제헌금 위원단 중 대표 위원으로 파울의 추천을 받고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즉 디도는 어려운 일을 풀어내는 해결사이면서 동시에 청렴 결백하고 철저한 행정가였습니다. 일곱째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덟째 디도는 바울의 신앙을 계승한 복음 2세대였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도 디모데와 같이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바울이 직접 갈수 없는 경우에는 늘 디도를 보낼 정도로 신뢰가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은 오히려 디도를 격려하고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 정성껏 이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한편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는 연도, 상황, 목적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거짓가르침을 다루는 법, 올바른 교리와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두 서신이 모두 대동소이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두 서신서는 격려와 권고를 포함하고 있으나 디도서는 성도들의 행위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쉽지 않은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디도가 더 투철한 목회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디도에게 맡긴 이유는 첫째, 그레데 섬은 목회지로서 매우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레데는 그리스 반도 남동쪽 약 100km 지점에 있는 지중의 해큰 섬으로 유럽과 소아시아를 잇는 무역, 교통, 군사 요충지이며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레데섬을 갑돌이라고 불렀습니다. BC 20세기에 이미 석조 건물을 세웠으며 고대의 그리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미노스 왕의 전설로 유명한 섬입니다. 그레데섬 안에는 주요 유적지인 크노소스 궁전이 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섬에서 왕년의 미노스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바꾸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의 주민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 라는 말이 거짓말쟁이란 뜻으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매우 엄하게 치리하고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들은 철저히 배격하며 목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둘째,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디도에게 맡긴 이유는 그레데 섬 각성에 합당한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파울이 디도에게 명한 장로, 즉 감독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는 디모데 전서 3장의 장로 감독의 자격 요건과 비슷합니다. 셋째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디도에게 맡긴 이유는 그레데 섬에서 거짓 선생들, 특히 할레파를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거짓 선생들, 특히 할레파들의 실상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침으로, 가장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선한 일을 관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대 교회에서 거지 선생들과 할례당과 같은 이단이 상행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단으로 인해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를 잘 붙잡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이 말씀을 기준으로하여 교회를 굳건히 할수 있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입술만이 아닌 몸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이끌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가장 중요한 당부는 디도 스스로 목회자로서 범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처럼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한 자세를 디모데에게 가르친 대로 디도에게도 가르칩니다. 첫째,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 둘째, 젊은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 셋째, 종들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도에게 구원에 대해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 구원 그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내용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하여 누구에게도 없신여김을 받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했던 당부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디모데가 복음 이 세대의 젊은 지도자로서 성도들이 그들의 연소함을 없신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목회할 것을 조언하며 격려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디도에게도 목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첫째, 통치자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는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그래대인들이 국가에 대한 반감을 일으켜 혼란을 만들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우려하고 한 말이었습니다. 둘째,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믿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우리처럼 새 사람이 되게 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고자 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단에 빠진 사람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모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부탁과 끈 인사를 합니다. 먼저 디도를 향한 바울의 부탁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네 보내리니 그때 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네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바울은 그동안 그레데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위해 율법교사 세나와 성경에 정통한 아볼로를 그레데섬으로 보내 디도의 목회를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디도를 리고블리에서 만나 앞으로의 전도 전략을 논의할 것인데 그 사이 잠시라도 그레데 목회를 비워두지 않도록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그들을 돕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이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끝인사를 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하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즉 공간은 에베소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달마디아, 드로와 가보의 집, 고린도, 밀레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디모데, 로이스, 유니게, 부겔로, 허모게네, 오네시보로, 후메네오, 빌레도,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브리스가, 아굴라, 에라스도, 드로비모, 으블로, 부대 리노 글라우디아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로 목회 서신의 공적 측면으로 쓴 디모데 전서에 비해 디모데 개인에게 믿음의 아버지로서 당부하는 사적인 편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을 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선포자, 사도, 그리고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또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과 같이 디모데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키기를 당부했습니다. 파울이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과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면류관을 얻는다는 비유를 통해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디모드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복음 1세대 사도 바울은 복음 2세대 디모데에게 앞으로 복음 3세대에게도 전도자의 삶과 충성에 대해 가르치며 이를 기억하게 할 것을 명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길을 가르칩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며 진리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둘째,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귀이 쓰는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성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의 믿음, 사랑, 화평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넷째, 논쟁보다는 온유함으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드에게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 일러주며 그에 대해 교훈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말세에 있을 타락상을 예언하며 디모데에게 이를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기반으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당부합니다. 즉 모든 기준은 모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첫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둘째, 고난 속에서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셋째,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라. 넷째, 속히 만나기를 원한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며 디모데를 로마로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에 올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마가가 지난 30년 동안 바나바의 지도를 받으며 복음 2세대 지도자로 얼등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비롯해 복음 2세대 동역자들을 계속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며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구는 에베소로 보내며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할 사람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에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맺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델 후서는 사내들인 공예와 맞서 싸우던 복음 1세대들의 뒤를 이을 복음 2세대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디모델을 비롯한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등과 같이 잘 훈련된 복음 2세대들이 있기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셨듯이 바울도 복음 2세대들을 믿고 신뢰하기에 아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1세대들이 사례들인 공예의 복음 전파 방해와 맞서 싸워 이겼듯이 로마 제국의 박해에 맞서 싸우는 복음 2세대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도우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후 바울의 확신은 현실이 되었고, 천년의 로마 제국은 끝내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하며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질의 즉 공간은 로마와 유대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히브리서 기자 서지자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시대에 이르는 역사를 다듬으며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첫발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로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으로 구약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핍박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자신의 많은 동족을 위해 오히려 용기를 내어 글을 썼습니다. 특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며 유대교와 기독교를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첫째, 유대교는 전통과 예식을 중시했고 기독교는 편협과 생명을 중시했습니다. 둘째, 유대교는 선민 의식을 내세웠고 기독교는 평등 사상을 말했습니다. 셋째, 유대교는 구성원들끼리의 결속력 강화를 중시했고, 기독교는 전도를 통한 공동체 확장을 중시했습니다. 넷째, 유대교는 정체된 공동체였고, 기독교는 역동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다섯째,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았으나, 기독교는 생명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얼마나 비교 불가한 월등한 분이신지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첫째,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씀의 주체라고 증거합니다. 둘째,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셋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넷째,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속한 안식을 주나, 예수님은 완전한 안식을 주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다섯째,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바치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여섯째, 성전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성전은 손으로 지었으나,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성소로 들어가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일곱째, 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나 예수님은 죄를 사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옛적의 선제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이번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증거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형제로 삼아주시고 낮아지심을 넘어 죽기까지 고난받으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런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예수님과 비교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해 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그곳에서 안식을 준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완전한 안식을 주신 분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증언합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나 여우수아가더 뛰어나다고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또는 히브리인이라 불렸던 이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다른 것에 붙들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셔서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을 마음에 품은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고난의 세파를 견디고 믿음을 지켜나가자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미 이루어 놓으셨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끝까지 믿고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즉 공간은 로마와 유대 성소와 하늘 성소이고 등장 인물은 대제사장 멜기세덱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고리가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의 고리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자세히 가르쳐 주기 위해 제사장 나라에서의 대제사장 자격을 먼저 설명합니다. 시편 1 1 0편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5장 1절과 4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제사장 나라에서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자격을 그 이상 갖추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즉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오직 말씀하시는 이, 즉,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한 자격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을 비교하여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첫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제사장입니다. 셋째,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높고 더 권위 있는 이유는 멜기세덱은 레위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레위지파는 죽었지만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열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보증이시며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밝히신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모든 인생의 마음에 두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위해 새 언약을 주시고 또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기록된 언약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옛 언약이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저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옛 언약의 시대인 제사장 나라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송아지나 염소 같은 짐승의 피로 희생제물을 들여 죄사함이 이루어진 불안전한 제사였습니다. 이는 15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단번에 모든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는 완벽한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새 언약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지 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을 바쳤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주셨고 예수님의 제사는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단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라고 히브리스 기자는 증거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옛 언약시대의 제사는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즉 다섯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권제를 세 가지 방법, 예물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매년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속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 나라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 즉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단번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참것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일찍이 모세와 다윗을 통해 창조에 속한 손으로 지은 성소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에 이렇게 하늘 성소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옛 언약 제사가 종료되고 새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나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또한 제사는 새 언약과 십자가 제사의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드린 십자가 제사는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해 주신 산 제사였습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여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였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이 바로 그 뉴스 복음입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에 등장하는 성경 7리즉 공간은 애국 홍해 열이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벨, 가인,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라합,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대제사장, 디모데,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입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는 지속적인 신실함, 신뢰, 충성의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 믿음을 주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전 믿음의 사람들의 예입니다. 첫째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째 에녹입니다. 애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셋째,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경고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족장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예입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고 사라는 약속의 자손을 순종함으로 기다렸습니다. 둘째, 이삭, 야곱 에서 요셉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자손들로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 믿음의 사람들의 예입니다. 첫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둘째 여호수아와 라합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여리고성을 차지했으며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두려워 했기에 정탐꾼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 이후 사사시대에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사비엘이 왕정시대에는 다윗과 선지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잊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믿음의 증거를 말하며 결국.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가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다가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셨으니,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한마디는 믿음을 버리느냐 지키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확실한 승리를 제안하는 결정적 선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을 경기장의 격투로 비유하여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는 아직 극심한 박해를 겪지는 않았으나 곧 다가올 수도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의 권한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징계와 같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가르치며 인내할 것을 독려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격려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함께 신앙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모세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보다 더큰 예수님의 복음을 거역하면 더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더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약성경 학계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땅이 진동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일임을 학계설을 인용해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이전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동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둘째,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셋째, 갇힌 자, 악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넷째,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고민합니다. 첫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 둘째, 거짓 교훈에 끌리지 말라. 셋째,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께 나아가자. 넷째,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다섯째,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며 살라. 여섯째, 교회의 제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찌브리스 기자는 편집 마무리에 중고기도를 요청하며 축복과 끝인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느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설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즉 공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이며 등장 인물은 야고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브라함. 라합 엘리아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당시 유대교 유대인들의 복음 전도 방해와 극심한 박해로 인해 고통 당하고 있던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기독교 유대인 열두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격려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바람처럼 몰아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직접 겪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가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부귀영화와 재물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시험과 고난을 참고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계속해서 당시 배교와 거짓 교사들의 유혹, 그리고 유대교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시험에 든 성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훈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선물을 소망하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기를 권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서두르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경건한 삶이며 그 실천은 첫째, 과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요, 둘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또한 야고보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부자와 가난한 이웃을 차별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며 그러한 행동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며 억압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질책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며 극류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야고보의 이 선언은 바울의 이신층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악용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이며 권면이었습니다. 믿음의 실천에 대해 야고보 또한 히브리서 기자처럼 믿음을 실천한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말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니다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말에 조심할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배가 큰 광풍에 밀려가지 않도록 작은 키를 갖고도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듯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불 하나가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듯이 현은 곧 불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길들일 수 있으나 현은 길들이기 어려우니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을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고 고면합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고 고면하며 이를 가르치기 위해 거짓 지혜와 비교해 줍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는 이러한 거짓 죄와 달리 위로부터 난 죄가 맺는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와 같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 욕심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과 보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죄 많고 부끄러운 스스로의 모습을 애통해 하며 거듭나라고 교훈합니다. 겸손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자신의 몸과 영혼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쫓는 삶은 허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뿐인 섬김과 사랑은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으며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아무런 빛도 향기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자기 창고에만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고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나누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어라 부안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안자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첫째, 불이하게 쌓은 재물 때문입니다. 둘째, 품꾼들에게 정당한 삭슬 주지 않아 그들의 호소가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치와 방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의인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자와 가난한 자, 삶이 순조로운 자와 고통에 있는 자를 구분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진리를 떠난 자들의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고난의 길을 참고 견디는 이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떠나 미혹된 형제가 있으면 돌아서게 하라는 권면으로 야고보서를 마칩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베드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 노아 실로아노 마가입니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이자 복음 1세대인 사도 베드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즉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본도는 바다라는 뜻으로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모두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아굴라가 이곳 본도 출신 전도인이었습니다. 본도는 소아시아 북동쪽 흑해 근처로 로마 제국의 땅이 된후 남쪽 대부분은 갈라디아 지방과 통합되고 북동쪽 일부는 비두니아와 통합되어 비두니아 본도라고 불렸습니다. 본도는 베드로가 사역한 것으로 주장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하다 여기에서 흩어진 나그네는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던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서두부터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재의 연단을 통해 영혼의 구원, 즉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에 대해 앞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회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리고 이 사실은 선지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들의 계시는성령의 힘입어 전한 것으로 그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첫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합니다. 셋째,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합니다.믿음의 시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변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이는 베드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에 대해 가르쳐 주며 권면합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둘째,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도의 신분에 대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류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류을 얻은 자니라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이사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의 기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대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며 권면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빚며 오히려 더욱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권면을 한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성도들이 외국인이며 낙은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므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유익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고난의 때에 행할 일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둘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셋째,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넷째, 고난의 참여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고난은 심판의 임박함을 알리는 것이므로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선을 행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로마 제국의 내로 환계는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전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잘못이 없는 성도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며 선한 행실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중에도 오히려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권면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첫째, 장로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양물이의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교회 안에 젊은 자들에게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겸손하라고 권면합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에는 염려하지 말고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책임 있는 교회 지도자로서 사랑을 담아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학김 없는 권면의 말을 건넨 후끝 인사를 전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아래서 너희를 불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권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아멘.오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소돔과 고모라 세하늘과 세땅입니다.그리고 등장인물은 베드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 거짓 선생들, 선지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설을 이미 받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도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상기시키며 인간의 정력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대로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이를 위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처럼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없으면 옛죄가 시킨 것을 모르는 맹인이 되어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페드로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자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와 연결됩니다. 첫째, 성도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늘 진리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진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편지로 남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두고 떠나야 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뛰어난 상상력을 소유한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베드로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누군가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지 않도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확실히 가르칩니다. 주의 강림, 즉, 주의 재림에 대해 확실하게 증거하는 이유는 베드로 자신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해석돼서는 안됨을 가르치며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합니다. 베드로는 실제 예수님의 자취와 구약에서 말한 예언의 내용이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밝힌 이단들의 정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과 함께 숨어 활동하다가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둘째, 주리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셋째, 호색하며 탐심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이익을 취하는 자들로 성도들을 돈 벌어주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며 성경을 통해 증거들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으로 쫓아 심판하신 것이 증거입니다. 둘째,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 증거입니다. 셋째,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짓 선생들, 즉 이단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첫째, 당돌하고 자긍하며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불의의 값으로 속이고 즐기고 노는 자들입니다. 셋째, 음심이 가득하여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넷째,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다섯째, 허탄한 과거의 잘못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을 육체의 정력으로 유혹하는 멸망의 종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게 얽매여 믿음을 배교하면 이후에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중에 얽매이고 지면, 큰나중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이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는 자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이단에 빠져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교훈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불의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길 힘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단들의 거짓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강림, 즉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이단들의 거짓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리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긍휼입니다. 셋째, 재림 때는 누구도 알수 없고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당시 사도들의 편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억지로 해석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털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지혜와 노력 말으로는 풀리지 않는 신비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퍼즐처럼 여기는 것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자신의 의도대로 여기저기 짜맞추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성으로 성경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라고 권면하며 베드로 후설을 마칩니다. 오늘의 말씀 유다서 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소돔과 고무라와 이웃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거지 선생들, 모세, 가인, 발람, 고라, 에녹입니다 요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러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순절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초기 교회 지도자가 되어 사내 들인 공회와 헤롯의 박해로 인해 스테반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하는 그 와중에도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도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기 교회 복음 1 세대 지도자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는 각각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복음을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있던 복음 이 세대들에게 극렬, 평강,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쓰려던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더 강조하며 편지를 쓰고 있다고 유다는 밝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는 당시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는 당시 공동서신이 쓰였을 때의 교회 안팎의 어려운 상황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첫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악한 세력과 힘껏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교회 아래 침투한 거짓 교사들인 이단들에게 내려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으므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격려합니다. 유다는 이단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증거를 구약성경에서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곧 출애굽 세대는 여우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광야에서 모두 멸망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의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요단은 꿈꾸듯 허황된 것을 말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이단들은 가인, 발람, 그리고 고라의 폐역과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도 이처럼 유다는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므로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유다는 애찬에 기탄 없이 참석하여 함께 먹는 이단들의 악함을 여러 비유를 들어 지적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화려한 겉모습과 미혹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은 허망한 존재이자 멸망할 존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단들은 배를 좌초시키는 암초, 양은 돌보지 않고 자기 몸만 돌보는 이기적인 목자, 비를 기대할 수 없는 물 없는 구름, 죽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을나무, 바다의 더러움을 거품으로 뿜어내는 거친 물결, 그리고 빛을 잃고 흑암으로 돌아갈 별들이라고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유다은 그러므로 이단들의 심판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유단은 이단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을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첫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은 물론이요, 이단에게 미혹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극률이 여기며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 이는 이단에 미혹된 자들,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 미혹되어 멸망의 불에 들어간 자들, 그리고 완전히 더럽혀진 자들까지도 모두 극률이 여기며 그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극률이 여긴다는 것은 불쌍하고 가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가르침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까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을 기다리라고 고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의 일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이 모든 권면을 마치고 끝 인사로 유다서를 마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 1서 1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있는 곳이며 등장인물은 요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 가인, 적그리시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모세가 모세 우경을 기록했다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비롯해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 게시록 이렇게 다섯 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고 들은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더 깊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 1서를 썼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어둠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요한목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씀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사는 자로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성립된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은 우리의 삶을 진실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귐의 능력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가 없다라는 말과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말을 대조합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되어 우리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이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부터는 교회에 책임 있는 어른이자 지도자로 복음 이 세대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밝힙니다.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현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권면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은 계명을 지키면 진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즉, 계명을 지키라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 경계해야 할 것들을 지적합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것들, 즉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나간 자이며, 그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가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항상 성도들 안에 거해야 합니다. 복음이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비록 이단들이 있다 해도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에 성도들을 향해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따뜻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인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할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로 가인의 행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은 의를 행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난 자이며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 자상한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요한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 계명이 사랑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신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의 궁핍함을 채워주고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확실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음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당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본론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의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새 개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의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의 사랑하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대선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에 대해 답하는 책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우리를 자유로 이끄는 진리요,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입니다. 십자가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자매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워도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첫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세상을 이깁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은 영생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말하며 요한일서를 마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 2서 1장과 요한 3서 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있는 곳이며 등장 인물은 요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적 그리스도, 가이오, 복음 전도자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입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인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내용이 유사합니다. 요한 이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반면,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그 밖에 사람들을 구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온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 안아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교리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는 돌아서야 합니다. 요한 이서의 수신자는 어느 부녀와 그의 자녀들인데 이는 어느 특정인을 지칭했다기보다는 교회의 성도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편지 서두에서 사도의 호칭이 아닌 장로의 호칭을 사용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연장자이며. 지도자로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고 심히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분여야.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네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유대인의 복음 전도 방해와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이단들까지 나타나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하는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당시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인간은 참 지식, 즉, 그노시스를 얻음으로 구원된다는 종교적 철학적 이원론을 표방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첫째, 지식이 덕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구월은 물질 세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미지의 하나님의 의해 선택된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연합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육체의 부활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영과 육에 관한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사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모든 육식과 육체의 욕구를 금하는 금단적 금욕주의, 또 하나는 이와 정반대로 육체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에 음란한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윤리적 방탕주의가 그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이달에 미혹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즉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이들을 조심하고 심지어 이단과는 상대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이단과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교훈이 없는 자라면 그는 적그리스도이므로 그를 상대할 필요도 없고 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의 말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았지만 끝이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이 단은 끝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 3서는 당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집을 공개하고 음식을 제공하며 새 힘을 얻어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준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감사의 편지입니다.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도 속에는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 3서를 쓴 이유는 첫째, 진리를 소화하며 전도자들을 잘 대접한 가이오를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가이오가 계속해서 전도자들을 후원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나쁜 행실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데베드리오를 추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요한이 직접 방문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처리할 것을 가요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요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가요는 진리 안에서 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전도자들이 오갈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입니다. 셋째, 전도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넷째, 진리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했던 가요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할 것을 독려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가요에게 선행을 계속하라고 권면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한 요한이 가요에게 그의 선행을 계속하라고 권면한 것은. 구약 그 성경에서도 가르쳐 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내육기 19장 34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외국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는 또한 초기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요한은 공동체에서 서로 다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인생들이 어떻게 협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전도인들과 가이오가 협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협업한 가이오가 복음 증거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있는 교회 지도자 디오드레베가 행한 악행을 밝히며 자신이 직접 가서 그를 징계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그와 같이 악한 자를 경계하고 본받지 말며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면서 끝인사로 마칩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 요한의 이러한 경려는 가이오를 더욱 주의 일로 이끌게 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반모섬과 아세아에 있는 일곱 교회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입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은 사도 요한과 일곱 교회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쁨의 책이자 복이 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집필 시기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A.D. 90년에서 95년경입니다.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의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황제를 숭배하게 한 황제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 즉 우리의 주와 신이시여라고 부르도록 강요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쓰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의 로마 순환 도로 선상에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복음 2 세대와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편지와 예언의 글로 묵시가 한 번, 예언이 일곱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편지가 들어 있다는 것은 계시록의 목적이 미래에 대한 만족보다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미래에 대한 예언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과 당시 고난받는 현실 두 가지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7이라는 수를 기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전체를 7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글은 대조, 반복, 클라이맥스를 잘 구성하여 구현되고 있으며 전체 계시는 지상과 천상의 모습을 한 번씩 교차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의 문학적 구조는 선과 악이 투쟁하는 이원론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계시적인 방법으로 각가지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상징들은 글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며 다시 해석하고 풀어야 할 것들입니다. 즉 어떤 것은 상징으로 어떤 것은 상징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록 묵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단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20장까지는 본론입니다 본론은 일곱 환상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늘의 보좌, 일곱 인, 일곱 나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투쟁, 일곱 대접, 바벨론의 멸망,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일곱 환상그룹들은 다시 세계의 환란그룹, 즉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 네 개의 삽경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삽경은 앞으로 다가올 혼란에 대한 보조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는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2000년 전 초기 교회 성도들이 쉽게 이해했던 상징과 비유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곧장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승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한계시록은 미리 건네받은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의 창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대략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반모섬에서 다시 예수님을 뵈었습니다 반모섬은 송진이라는 뜻입니다. 반모섬은 에베소 남서쪽 약 90km, 밀레도 남서쪽 약 56km 지점에 있는 에게해의 섬으로 섬의 크기는 약 40제곱킬로미터이며 로마 시대 때는 죄수들의 유배지였습니다. 요한 게시록은 서신서이면서 동시에 게시를 기록한 예언서이기에 요한은 인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를 받아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조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가르께서는 요한을 통해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당하는 여타의 어려움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일곱 교회는 위로도 받았지만 그들이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에 기반한 책망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책망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리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음에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나 예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기흐르지 않은 것도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시며, 이를 고치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둘째, 서모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으나, 이를 견디고 있다고 칭찬받습니다. 계속될 고난을 지금처럼 견디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셋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의 센터가 있는 곳인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된 신앙을 지켜낸 것을 칭찬하십니다. 반면 바가모 교회 안에 팔람의 교훈 같은 거짓 교훈을 퍼뜨리며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거짓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힌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넷째, 두아드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미를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도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함을 칭찬받았으며 또한 갈수록 더욱 좋은 신앙인이 되고 있음을 칭찬하십니다. 반면 두아들이아 교회는 우상을 숭배한 것을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회개하지 않음도 책망받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끝날까지 신앙을 지키며 이기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으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섯째.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4대 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들이 소수 있기는 하지만 그들을 제외하고는 칭찬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책망받습니다. 겉은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죽은 신앙이 된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생각하며 온전함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진리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혀 주시고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섯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볼째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였도다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이름을 지키고 있음에. 칭찬 받습니다. 일곱째, 라우디기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우디기아 교회가 미지근한 성향이 있지만 사랑으로 책망하여 다시 열심을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지금은 없지만 문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복음 이세대들에게큰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즉 공간은 반모섬이며 등장 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둘째, 하나님 보좌 곁에는 24 보좌가 있고, 그 하늘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24 장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자들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주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등불 일곱이 켜져 있는데, 얘는...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넷째, 하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네 생물의 찬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섯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24 장로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하늘에서는 24 장로들이 스스로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멸류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24장로들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한 것은 자신들이 받은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은 하늘에서 이렇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불러야 할 영원한 노래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일곱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때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런데 요한이 보니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펼수 있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요한이 크게 슬퍼함이 옵니다. 그러자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실 분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사위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일곱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대접을 가진 네 생물과 2 4 장로들이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때 들려진 금대접에 가득한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 천국으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과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 환상이 이어집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하나님의 심판 역사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질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을 목도하고 60여 년전 예수님의 묵시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같음을 발견합니다. 흰말이 나오는 첫째인은 전쟁을, 붉은말이 나오는 둘째인은 내란을, 검은말이 나오는 셋째인은 지진과 기근을, 청황색말이 나오는 넷째인은 역병, 전염병의 징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인은 종교적 박해, 여섯째 이는 천재지변의 심판을 말하며 이는 하늘의 큰 징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이는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이 앞으로 닥칠 재앙의 전조로 일곱 나팔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이는 도장, 인장, 인, 인장반지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무, 돌, 보석 등의 문양을 새겨 소유권을 확증하고 문서나 법의 진실성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는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확증으로 최고 권위의 상징, 문서의 증빙,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봉하다는 내용물을 분실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인을 찍어서 봉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기록에 쓰였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는 모든 심판 준비는 끝났으나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의 재앙을 미루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4만 4천명의 이마에 인을 쳐주십니다. 여기에서는 실제적 장자로서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어내고 두루마리를 펼치시자 성도들에게는 환란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직 일곱 번째 인을 떼지도 않았는데 진노의 큰 날이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환란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가 활동하기 전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앞으로 당하게 될 재앙과 이후로 세상을 지배할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 어떠한 이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정해진 수의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상징적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설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흰옷 입은 자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는 구원받은 이들이 흰옷을 입고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자 천사들도 함께 하나님과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한 장로와 사도 요한이 대화를 나눕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 더 명확히 알려주기 위함인데 즉 그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취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는 또한 이사야 기록에 성취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극률히 여기는 니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그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즉 공간은 반모섬이며 등장 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본격적으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 인의 재앙보다 더욱 확대된 재앙으로 마치 출애굽 때 애굽의 이만 열 가지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을 거쳐 제사장 나라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곱 인에 이어 일곱 나팔 재앙까지는 불신자와 함께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일곱 천사가 불기 시작한 일곱 나팔의 재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순숙이라 하는 별이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과 밤의 빛이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네 번째 나팔까지 이어지고, 이제 새 나팔이 남아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직 재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독수리와 새 천사가 더큰 재앙을 예고합니다.마지막 날의이말 심판의 내용은 구원이며 동시에 화입니다.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병 하나가 무적경을엽니다무적경에서 올라온 황충은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받아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요한 게시록에 등장하는 무적경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밑이 없는 구덩이. 무한한 파멸 절벽 등을 의미합니다.사탄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세세토로 괴로움을 받기 전에 천년 동안 갇혀있는 곳입니다.이곳에서 나온 황충에게 임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섯 달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그러나 이것은 경고입니다.황충은 인간들을 죽이지 않고 괴롭게만 하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섯 번째 나팔 소리 이후 남아있는 두 개의 무서운 재앙이 예고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첫째 왕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 연기, 유황의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때 이 재앙을 일으킬 4 명의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네 천사에 의해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남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수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일곱 나팔 중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계속되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과 진노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죄를 덮고 우의를 내세우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말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허락됩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작은 두루마리를 든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천사가 하는 말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곱째 나팔 재앙이 예고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일곱 나팔의 재앙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줄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그때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가장 큰 박해를 받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성도들 앞에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일곱째 나팔 재앙을 예언할 것을 명령 받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요한에게 몇 가지를 명하십니다. 첫째,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재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그 성을 짓밟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마지막 때의 일이요 그날이 오기 전에는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는 수모를 겪게 될 것입니다. 둘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3년 반 동안 예언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두 증인은 권능을 행하며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두 증인이 순교할 것이며 이를 기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3일 반후두 증인이 부활하고 땅에서는 큰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일곱째 나팔재앙이 예고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두 명의 증인이 짐승에게 죽는 것을 지켜본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처럼 사망의 세력이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증인은 부활하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는 사탄의 개교가 도리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침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조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 번째 나팔 소리를 듣고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준비된 성전이 열리자 언약계가 보입니다. 요한은 이때 하늘에 있는 언약계와 성전을 보고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과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언약계와 성전은 하늘 참것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질이 즉 공간은 반모섬이며 등장 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는 두 번째 삽경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영적 싸움이 그려집니다. 이 삽경에는 세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은 여자와 용이고 두 번째 환상은 두 마리 짐승이며 세 번째 환상은 14만 4천명의 노래와 세 천사의 메시지 그리고 추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자와 용에 대한 환상입니다. 회산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망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기 위해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국을 다스릴 아이를 3 k 러 다니는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의 양육을 위해 광야로 나갑니다. 여인은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인은 곧 교회로 사탄의 공격을 피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광야로 도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성경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낳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이인데 그 아이는 탄생부터 쉽지 않은 길을 걷습니다. 성경에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도 이처럼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그 시대와 공동체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에는 위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용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늘 전쟁에서 진큰 용과 그 무리가 땅으로 쫓겨납니다. 반면 하늘에서는 승리의 즐거움이 넘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모두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땅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크게 박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해산한 여인인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양육하시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적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상징적인 큰용으로 편됩니다. 대적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천사를 보내셔서 대적자들과 정면으로 대결을 벌이게 하십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두 번째 환상으로 두 마리 짐승을 봅니다. 먼저 사탄의 권세를 받은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 온 세상을 장악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늘에서 쫓겨난 큰 용인 사탄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장악할 권세를 받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은 뿔과 머리가 여러 개 있고 머리에는 신상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놀랍게 여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 짐승을 따르고 숭배합니다. 그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박해하는데도 짐승을 숭배합니다. 이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백성들의 짐승을 숭배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짐승의 모습과 신성을 모독하는 글귀를 보고 짐승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순교까지 각오할 상황을 예고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이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다른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째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위장하고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는 두 번째 짐승이 처음 짐승의 권세를 받아 같은 권세를 행하며 땅의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두 번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며 처음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처음 짐승을 숭배하게 합니다. 이는 두 번째 짐승이 온갖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심지어 엘리야 때 일어났던 것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까지 일으키며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셋째, 두 번째 짐승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은 표로 세상을 장악할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받게 될 666은 성경에서 완전과 거룩을 상징하는 7에 비해 불완전함과 미완성 그리고 부정을 의미하는 숫자인 6을 세번 반복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적그리시도 즉 사탄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본두 번째 삽경에 등장하는 새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은 14만 4천명의 노래와 새천사의 메시지 그리고 추수환상입니다. 먼저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릅니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속한 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순결한 자들이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자들이며 처음 익은 열매, 곧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며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번에는 세 천사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고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큰성 바벨론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니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라고 말합니다.세천사의 메시지에 이어 하늘로부터 들려진 메시지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복되며 수고를 끝내고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이 본세 가지 환상 가운데 마지막으로 추수 환상이 이어집니다. 첫째, 금멸류관을쓴 인자와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갖고 계십니다. 둘째,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추수하여 곡식을 거둡니다. 이는 추수 때에 알곡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추수는 곧 심판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 심판의 때가 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환상에 이어 세 천사의 메시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 대접 환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나온 철저한 심판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숭배한 자에게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강과 물과 근원이 피가 됩니다. 넷째, 해가 사람들을 태웁니다. 다섯째, 사람들이 병과 종기로 신음하나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됩니다. 일곱째, 큰 지진이 나고 큰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마침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준비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겨낸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는 곧 십자가 보혈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어린 양 노래의 예표였습니다. 요한은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서 있는 장면을 봅니다. 천사들은 마지막 재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순간에 재앙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마침내 일곱 대접 재앙을 행할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에게도 일곱 번의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더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매순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판모섬이며 등장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드디어 일곱 천사가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전의 일곱 나팔 재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재앙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 때에는 3분의 1이 해를 입었지만 일곱 대접 재앙 때에는 그 범위가 전체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재앙이 아니라 오직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과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내려진 재앙입니다. 결업에도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비방하여 스스로 재앙을 불러 일으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그 물이 피가 됩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사람들을 태웁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사람들이 병과 종기로 신음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됩니다. 즉, 전쟁을 위해 악한 영들이 그 세력을 모은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큰 지진이 나고 큰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일곱 대접 재앙으로 세계 문명은 모두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 5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삽경으로 큰 음료, 즉, 바벨론의 심판 선언과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큰 음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었으며, 사치스럽게 꾸미고, 가증한 물건, 그리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음료인 바벨론처럼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악한 형상들은 요한 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 13장에 나오는 열불과 일곱 머리의 짐승, 그리고 어린 양같이 두뿔 달린 짐승, 16장에 나오는 개구리 같은 세계의 더러운 양, 17장에 나오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큰성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큰 음녀, 곧큰 바벨론은 가까이는 당시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 결국은 바벨론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큰 음료의 진정한 실체는 거대한 세력으로 존재하는 사탄의 왕국이었으며 이들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될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짐승을 탄 여자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여인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모든 성도를 해하는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요한에게 놀라지 말고 이 여인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이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같은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때의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짐승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며 지금은 죽은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무적영에서 올라와 세상을 지배하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짐승은 잠시 세상의 권세를 받은 듯 하나, 최후의 전쟁 때에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기시고, 그와 함께한 이들이 승리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 음녀는 자기가 탄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의 심판이며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천사에 의해 큰성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천사의 큰성 바벨론의 멸망 선포 이후 요한에게 또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크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며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기에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첫째, 땅의 왕족들처럼 땅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애가가 시작됩니다. 에가를 부르는 이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로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는 땅의 상인들이 에가를 부릅니다. 이는 바벨론으로 인해 부귀영화를 얻었던 땅의 상인들과 무역품들을 이송하며 부를 쌓았던 선장, 성객 선원,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무서워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벨론에 대한 최종 심판과 멸망이 선포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바다에 빠지면 다시 뜰수 없는 맷돌처럼 바벨론의 멸망이 완전한 멸망이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에 등장하는 성경 칠이즉 공간은 반모섬이며 등장 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20장까지는 네 번째 섭경으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큰음녀인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어서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나오는 연기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세토록 올라가지만 하늘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 4장로와내 생물이 하나님께 엎드려 찬송하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는 모든 자들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제 네 번째 삽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리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라는 음성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합니다.그리고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합니다.예복이 없이는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가야 하는 세마포 흰옷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옷입니다. 한편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의 증언을 받은 천사와 같은 종이 되어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음을 기록하라고 명합니다. 둘째, 최후 승리를 위해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은 그 약성경 이사야와 시편에서도 예언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목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모든 새가 악의 세력들의 살을 먹습니다. 또한 두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인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나머지 세력은 모두 검으로 죽고, 그들의 살도 새가 먹어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당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천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게 될 것을 봅니다. 이렇게 천 년이 찬후 사탄이 잠시 놓이면서 곡과 마곡을 모아 최후의 결절을 벌입니다. 그후 마침내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최후의 심판은 악의 완전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봇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종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말에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말합니다. 둘째,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는 천년 왕국, 주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셋째, 우주적 종말로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일컫습니다. 이제 요한 계시록이 클라이맥스에 이릅니다. 모든 재앙과 전쟁들이 끝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펼쳐집니다. 더는 눈물이나 애통이나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모든 것이 새 것으로 단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오랜 핍박과 고통을 견디어 마침내 구원을 얻은 거룩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셨던 환상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니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며 기록하게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깊은 씨름과 한숨까지도 감싸 안아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첫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룩한성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즉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둘째, 새 예루살렘에는 성곽과 열두 문과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열두 문은 열두 지파의 문으로 열두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열두 기초석은 열두 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셋째, 새 예루살렘은 천사가 측량합니다 넷째, 새 예루살렘의 건축재료는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과 천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섯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이시기에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므로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밤이 없고 성문들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 안식만이 있는 곳입니다. 만국의 영광과 종기만이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월이 함께하는 삶, 이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충분히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일곱불과 일곱눈이 있는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 다유세 뿌리이자 자손이신 분,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가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는 요한과 일곱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히 오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천사는 요한과 선제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다음 몇 가지로 끝을 맺습니다. 첫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루바기를 빠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죄를 씻는 것의 의미입니다. 셋째,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말씀을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담과 같은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를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통하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독할 때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최후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거리면 충분합니다. 와우.